얘는 진즉부터 데려왔어야 되는데 씻겨놓기만 하고 깜빡하고 안 데리고 와서 오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제가 저희 기념일이었는데 오빠가 걸어서 압구정까지 가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어제 한쪽 먹기는 했지만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혼여행 갔다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손님 중에 한 분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만 파는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오셨습니다. 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처음에 치즈케이크 아닌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치즈 맛이 나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또 일찍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거는 내일 붙이고 오늘은 문 앞에 이거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버리지 않았던 이거를 또 붙이러 가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내가 먹어야지. 내일 모레야.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내일 모레. 그리고 프롬프터. 응? 프롬프터. 이거는 이름이 그 뭐 들어가야 돼요? 안 알려주지. 영업 비밀이야. 아니 잠재는 알고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그레인 녹차 스무디야. 얼그레이 들어가요? 그레인이라고. 그레인이라고. 들어가요? 안 알려줘. 아니, 그거, 아니, 그 채용과 이런 게 많은 게 있다. 아니, 그래서, 아니요. 그냥 내 거기에 있는 거, 누가 이름 있는 거예요? 이름 뭐라고요? 그레인. 그게 그거 같아요. 남친 거. 그린 느낌. 얼마 전에 한 거. 그런지 마. 이 노란 거는 뭐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전에 형 나 형한테 한 마디 이랬네. 그치? 맛있다. 먹어. 맛있다. 기억에 피했어. Okay. 친구가 떡볶이를 시켰다고 저를 초대를 해서 지금 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친구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건데 시작하고서 불렀어요. 괜찮아. 얻어먹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아까 옆에 친구네 가게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빨리 뛰어왔더니 뭘 어디로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넘는 언덕이 차도가 안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차 한 대도 안 가. 그래서 그때 막 어른들 막 시위 아예 거기 뚫는 공사 현장 가가지고 저희는
재밌으니까 그냥 계란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계란 던지고 토마토 써 이러면서 싸웠고 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그때 생각나냐고 야 그때 그거 안 뚫렸으면 어떡했냐 누구보다 그거 그렇게 했는데 누구보다 그 도로 제일 잘 이용하고 있다고? 이만 퇴근하도록 저는 오늘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상한 친구예요